근데 아까 정말 저는 제가 볼 때는 나름의 그 방법대로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건강 음료를 만들어 드셨잖아요. 저는 이거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경광등을 누르셨거든요. 아, 그런데 그게요. 아, 눈 뜨자마자 그것만 먹으면 건강해서 오래 사는 줄 알고. 아니, 근데 그렇게 챙겨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한 10년 됐어요. 10년. 아, 네. 근데 10년 동안 10년. 그렇게 혼자 자신은 챙기시는데 나랑 똑같이 먹자 이렇게 안 챙겨주세요? 안 먹어요. 안 드세요? 내가 먹는 것도 안 먹어. 안 네? 믿어, 나를. 아, 안 믿어요? 믿질 않아. 지금은 조금 믿을 수가 있어. 옛날에는요, 막 인증도 안 되고 뭔지도 모르는 걸 자꾸 나보고 먹으라 하니까. 아, 좀. 예, 그래서 굉장히 확인된 것만 드시는 스타일이시구나. 그때서부터 신뢰가 떨어졌어요. 선생님, 두 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? 지금 잘 챙겨 보이는데? 그죠. 그 공복으로 있으시는 것보다는 아침에 저렇게 챙겨 드시는 게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. 네. 근데 좀 잘못하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. 아, 그냥 보죠. 청국장, 몸에 좋죠. 좋죠.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네네. 근데 이제 청국장 가루를 그냥 먹기 불편하니까 우유 같은 데 타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되게 많아요. 예. 근데 그 청국장 가루랑 우유를 같이 드시면 좀 좋지 않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정말? 그 청국장의 주 원료가 콩이잖아요. 콩. 네네. 얼마나 몸에 좋아요, 콩이. 네. 우유, 칼슘, 네, 뼈건강. 네. 네. 그런데 이게 콩에는 인산이 되게 많은데 그 인산이 우유에 있는 칼슘을 섭취하는 걸 방해를 해요. 너무나 좋은 건데 따로따로 드시는 게 좋지 그걸 타서 드시면 그거는 좀 잘못된 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섞어 먹는 게 안 좋은 거예요. 네, 섞어 먹는 게 안 좋잖아요. 근데. 그러면 그냥 물에다 타면 물에 타셔도 되고 그냥 가루로 드셔도 되고 따로따로 드시면 되고. 굉장히 충격 많이 받으셨죠? 아니,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. 맞아요. 잘 나오셨네요. 네, 잘 나왔어요.